CCM입니다. 네. 여기서 KCMC가 지시면 김준호 씨께서 노래를 못하고 바로 탈락자석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천천히 해도 이겨. 아니 아닙니다. KCM인데 KCM. 아, 예. 그래도 불안하지. 아. 금지된 사랑이라 불안하지. 불안하지. 아, 감독님 같네. 하라고. 네. 이 대결 정말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KCM 대 권혁수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KCM 알겠어. KCM은 가왕, 가수의 왕. 엄청난 옥타브가 올라가면서 쇠소리가 나요. 그게 쉽지 않거든. 그게 바이브의 민수나 KCM 몇 명 없어요? 그런 가왕들이. 이겼다 지금 뭐 이겼다. 아니, 선생님, 아, 잘 긴장이 돼서 저도 물 한 잔 못했어요. 아, 근데 그 권혁수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히든으로 나가면 그 막중함을 진짜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꼭 저희 팀은 해가 되지 않죠. 이기겠습니다. 정말 자면서도 불렀던 금지된 사랑이야. 네. 그 대신 너무 자신감 있게 보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가수 앞에서 KCM 형 콘서트도 가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아 근데 그런 KCM 형과 노래를 한다. 아 그것도 그것부터 떨리기 시작했고 또 멋진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진짜 전성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장렬히 전사하자. KCM 권혁수 화이팅! 화이팅! 권혁수 화이팅! 권혁수 화이팅! 울지마 여기에 새겨지 우리 이름을 봐. 대박이다 이거. 소중한 초대장이 찾아봐 Time!
어, 김경호 형이, 경호 형이 와 있나? 아, 노래를 어,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A를 먼저 부르고 B 부를 때, 어, 진짜 대박이다. 이 노래 계속 듣고 싶었어요. 제가 안 부르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KCM 형이. 하셨습니다. 8대 5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강한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까지 잘하는 모습을 난 어디서도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호 씨 모창을 하면서도 역시 강한 사람을 만나니까 강해지는 거야. 아,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음악을 들어본 사람에게 장사가 없고 많이 음악을 불러본 사람에게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노래는 사실 혁수 씨가 연습을 혹은 평소에 되게 많이 불러본 100번 넘게 불러본 노래였던 것 같고요. KCM 씨는 사실 이제 뭐 약간 R&B 보컬 쪽이나 소울 쪽에 매력이 있는 정말 최고의 가왕급 가수인데 이 락스타일 이 노래는 역시 혁수 씨가 정말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네, 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조규찬 감독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노래를 선곡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조규찬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김준호 씨 반가웠어요. 얼른 일찍 들어가요. 노래 표현하고 노래하고 못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 노래하는 프로인데 노래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지금. 히든 떨어지면 나는 또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주제티브가. 히든 떨어지면 나 못하는 줄 몰랐지. 아유, 참. 아유. 자, 이제 팀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김영석, 박수홍 감독팀은 두 명씩 생존했고요. 조규찬 감독팀은 한 명 선수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각 팀의 아쉬운 탈락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반전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준호 씨가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시간 패자 복귀전에 시작합니다. 네. 자, 이용진 씨 준비해야죠. 네, 우리 또 준비해야지. 우리 용진, 용진, 이용진. 각 팀마다 한 명씩 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저를 안 살리는 것도 웃기죠 지금. 거기는 지금 두 명이 남아있는데. 고맙습니다. 선곡된 노래 공개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중요한데 이 곡 중에는. 아, 이용진. 바이브의 수리야. 수리야. 맨날 수리야. 이상민 감독님 누르셨고요. 조규찬 감독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조규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세야, 해지고 어두운데. 감독님, 저 죽지 않았습니다. 노래 한 곡 못 불렀는데 김태희가 자꾸 나가겠다고, 패자전처를.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여기 와가지고. 수리야. 수리야. 자동차. 네가 해. 자동차. 네가 해. 이거 하면 되잖아. 알았어. 아, 땡큐. 네, 김준호 씨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김준호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곡입니다. 네. 아. 수리야 같은 경우는 제 거의 뭐 애창곡이에요. 제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모든 걸 걸겠습니다. 상대가 용진이라 좀 찝찝하긴 한데 오케이. 됐어. 용진아, 수리야. 수리야 해야지. 이용진 선수 탈락하셨습니다. 김준호 대 이용진. 승부 시작합니다. 박빙의 승부인데요, 이거. 의외로 김준호 씨가 또 선전하지 않을까? 야, 몰라. 준호가 이길 수도 있어. 자, 봐봐.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 지금 이 곡 같은 경우 목 성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크게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를 가까이 하는 게 오케이. 전략이에요. 거짓 돌리냐? 야, 너 올라와봐. 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이런 잘할 수 있어, 진짜. 준호 형, 진지하게, 진지하게. 에코 좀 많이 넣어주세요. 쏘쏘 쏘쏘 에코 에코 에코. 거의 동굴로 넣어주세요. 동굴로. 쏘쏘 에코 에코. 아들. 에코 너무 좋아요. 편하게 해서. 편하게 해서 툭 하고. 그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팀 같아. 물 안 먹어도 돼? 아, 선생님 저 같은 표현 저쪽. 아니. 편하게. 준호 화이팅! 이용진 화이팅! 아까 저 교수님 이렇게 벌써 서포터가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대 말투 내
해지지 않게. 내 소리야 내 소리야 맨날 소리야 널 잊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오 잘해. 너를 잊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한 칸 올라갔어. 용인 누나 힘을 좀 더 빼도 좋아.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때가 미워서 마시면 취하고 난 한 얘기를 또 하고 이제 넌 남인 줄도 모르고 너 하나 기다렸어. 난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잊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저는 뭐 이미 다음 상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조건 자신했습니다. 제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모든 걸 걸겠습니다.